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선 도로 아랫바닥에 있는 고구마를 우리 부부가 캐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한 줄을 캤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이게 고구마 뿌리를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 나 있는 거라서 꺾어서 옮겨 심은 거라 11월 달에 한달 늦게 지금 캐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들었네요. 밑이 잘 들었어요. 자색 고구마인데 아주 뭐 튼실하고 잘 들었어요. 어떤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들었어요. 이것은 주스로 자색 고구마를 주스로 생으로 먹었을 때 샐러드나 생으로 먹었을 때 영양가가 더 좋아요. 자색이 갖고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로 인해서 건강에 굉장히 좋죠. 여기 이제 고구마 이파리들 우리 염소 먹이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양파 모종을 심었는데 양파 모종이 지금 자라고 있네요. 아이고 잘 자라고 이번 비에 잘 자라고 있어요. 잘 자라고 있네요. 일반 양파하고 세 줄을 심었는데 세 판을 심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. 요새는 농작물 도둑이 많아요. 그전에 내가 10년 전에 기촌해가지고 이거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농작물 해꾸지한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. 동네 사람들 안 그러는데